미술관의 역할이 큰 뭐 기업적 기성세대의 작품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한 창의력을 길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자주 개발해가 미래를 보는 미래의 미술 문화를 보는 창의력 신장을 위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하는데 또 그런 걸 좀 요구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기대고 여러분들이 노력에 달려 있으니까 수고스럽고 힘들지만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리노베이션을 하는 분이 외형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 공간에 대해서 작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미술관의 시설계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의 어떤 미술관이 돼야 되고 너무 엄격하고 보수적인 미술관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의 관장 이하 학예사나 행정 직원이나 문화 향수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시가 애것이 없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추억이 없는 것과 같다. 아주 그거 참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 부산 도시가 애것이 없어요. 그 좋았던 세관 건물이라든지 종은행 건물이라든지 다 뜯어 없애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시립미술관도 어떻게 리노베이션을 하는 건 모르지만은 부산 시민이 늘 봐왔던 미술관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그 그게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회를 모아서 시민들 와서 확 바뀌었네 라는 것보다는 아주 애꺼와 새것이 잘 융합되는 그런 미술관의 리노베이션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산은 굉장히 중요한 과거의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산은 지금 현재의 부산이 아니고 한국 민족의 부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와야 되는 이 조그만 부산에 전 우리 팔도의 한국민들이 여기서 모였던 거잖아요. 서로 다른 풍속과 뭐 그다음에 그 사투리라는 방언을 갖고 모였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근대 국민 국가로서의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이 자리에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는 여기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민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돼서 민족 국가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의식을 이 땅에서부터 키울 수 있었다. 이런 모티브들을 가지고 글로벌 소재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부산 미술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고 부산 미술사를 한국 미술사를 재편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인가 하는 질문들이 있었죠. 미술관을 운영하는 그 큐레이터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대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이제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었고 그런데 부산 시립미술관이라는 말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뭐 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이게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여가의 공간인가, 교육의 공간인가, 아니면 정말 미술가가 하는 사회적 공간을 보여줄 것인가, 시민에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리노베이션을 한다 그러지만은 지금은 이제 국제 도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구나 다 어색하지 않게 다 받아들일 때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부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감각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죠. 우리 시립미술관은 그 기관의 형태가 시 단위 기관이죠. 부산시청의 강한 지배를 받는 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이라든지 운영에 강한 영향을 받는 그런 공적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은 예술의 장르, 문화의 장르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관여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면은
그 문화시설에 대한 독자성이 침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운영이 되도록 충분히 재정적인 지원, 관심과 관심을 기울이되 그 운영 자체는 그것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가 지향하는 도시문화의 도시의 정책은 부산의 문화자산에 대해서 끊임없는 투자를 계속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미술관 제도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사실 큰 틀에서 그 정치 사회 구성체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할 것인가. 단지 여벌이 아니라 부산시립미술관이라면 부산시립미술관이 부산시 정부를 구성하는 거버닝 바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그 미션을 부여받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산미술관이 25년 전에 만들어질 때 그 이슈를 그 만약에 그 당시에 분명치 않았다면 더 구체화시키고 더 명료하게 그것을 이슈를 다듬어서 도대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 거기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생산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디자인을 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애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첨예한 거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갖는다면은 앞으로 25년, 이제 50주년 기념할 때까지 먹고 살 식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역사학을 하는 거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일종의 폐쇄회로를 가는 게 아니라 닫힌 것 같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느냐. 그럴 때 이제 과거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자본주의에 매몰돼 있거든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그 상상력의 어떤 열린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단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우리가 이 폐쇄회로로 온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상상력을 가능케 해준 게 이 커먼즈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공적 영역이 있죠. 국회, 뭐 대통령실 뭐 이런 거. 사적 영역이 있죠. 개인, 가정 뭐 이런 거. 그 두 개가 겹쳐 있는데 거기에 학문이 있고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술관이 있고. 그게 공공성을 가져요. 진짜 공공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공유의 대상으로서 커먼즈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민주적 과정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민을 위한 또 시민에 의한 미술관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부산시립미술관의 기본 정체성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세계화라는 현상을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개방도가 사실은 세계적인 차원으로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마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민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지역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노동자라든지 그리고 타 지역에서 공부를 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권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우리가 세계 시민의 마음에서,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문화적인 포용성의 정도와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공미술관은 단순한 관광객 유입을 넘어서서 줄어드는 지역민들의 인구를 또 대체할 수 있는 또 더 넓은 타 문화권, 타 지역민들을 또한 유입시킬 수도 있는 훨씬 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훨씬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실제로 그 공공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중추적인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류라는 게 가장 십수적인 건 뭐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살을 그러니까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 새로운 문화를 여기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식시키고 있잖아요. 그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과 우리의 어떤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충돌 어떤 현상들은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이 문화에 또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죠. 그건 그런 갈등들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갈 건가 그런 걸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 미술관도 마찬가지죠. 이주민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한 거지. 뭐 그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미래의 어떤 우리 부산 지역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발전시키는데 큰 어떤 바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부산의 대치동이라는 말을 센텀시티에서 사용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특권화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 지역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부산 시립미술관도 센텀시티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지금의 미술관이 썩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시정책 담론에서 도시 커먼즈, 좀 더 한국말 풀면은 도시 공유재라는 개념이 되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도시 커먼즈라는 개념은 어떤 공공 공간이 자본이나 국가에 의해서 좀 더 일반 주민들이 배제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도시를 예술 작품처럼 함께 창조하고 창작하는 것을 좀 지향하는 게 어떤 도시 커먼즈의 개념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센텀시티의 신장부에 놓여 있는 부산 시립미술관이 센텀시티의 안과 밖의 경계를 교란하고 보다 다양한 도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커먼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더욱 중요한 게 미술관을 둘러싼 외부 공간이라든가 주변 도시 맥락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시설 자체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센텀이 개발되면서 너무 큰 건물들, 높은 건물들, 또 백화점 같은 거나 여기 컨벤션 센터가 생기면서 시설로서의 어떤 시각적 경쟁력, 식별성으로서 장소적 경쟁력이 부산미술관이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도시 속에 혹은 건축적으로 혹은 하나의 스트리트 퍼니처, 도시에서의 어떠한 퍼니처 이런 것들, 간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시장 하나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장소라든가 시설들, 뭐 장치들과의 복합화, 네트워크화 이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부터 미술관이 시작된다.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가는 이 과정이 다 하나의 미술관을 가는 길, 미술관 가는 길이 된다. 미술관의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 둘러싼 모든 장소에서 미술관의 어떤 장소 특정적인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면 좀 더 이곳에 우리가 찾아올 때 즐거움과 그다음에 경험의 강도 질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도시민들의 자유도가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좋게 말하면 자유도고 나쁘게 말하면 삶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시대가 앞으로 21세기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많은 시간들을 어떤 활동으로 채울 것인가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서 채울 수 있는가 창의적이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더 확장할 수 있는가. 그게 건전한 도시 만들기이기도 하고
개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예술이라는 매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이 뭐 큰 것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가가 생산이 되고 삶이 되고 그런 형태, 굉장히 통합적인 형태의 삶의 패턴이 앞으로 도시에서 늘어나게 될 텐데 부산 미술관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부산 시민들에게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센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